자, 이면 선수는 사실 이번 대회 이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고, 사카야코 선수는 하나카드 소속으로 팀리그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자, 올 시즌 우승도 있습니다. 자, 이제 4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2세트에서 초구 이면 선수의 시도는 조금 많이 두껍게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밀고 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려 조금 얇게 맞았습니다. 2세트 때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다른 방식으로 득점이 안 됐어요. 전에 붙은 노란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오, 이거 회전력을 억제시켜서 비껴치기를 네. 시도했는데, 와, 이걸 맞춰내는군요. 정말 정교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고, 네. 일목적과 또 쿠션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벽하게 캐치해냈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 네, 득점만 되면 이게 또 배치가 열릴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죠. 일목적구를 순방향으로 제대로 잘 돌렸기 때문에 네. 장단장을 맞고 다시 올라오는 형태였고 목적구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렇죠. 그렇죠. 일목적구는 상단 왼쪽 코너로 잘 갖다 놨는데요. 지금은 노란 공을 비껴치기에서 직접 맞추기에는 조금 입사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간 공을 선택하네요. 자, 뒤돌리기. 두께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중간에 살짝 키스가 있었나요? 2대0으로 사카야코 선수가 앞서갑니다. 참, 이 당구 경기가 가끔은 여자 선수들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굉장히 또 진중하고 네. 성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히다오리에 같은 선수도 경기할 때 보면은 굉장히 진중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기도하는 듯한 느낌으로. 자, 얇게 뒤돌리기. 포쿠션으로 공략했습니다. 이렇게 놓치는군요. 이면 선수가 현재까지 지금 3세트를 겪으면서 3세트서부터 지금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 9이닝 정도. 네. 이제 10이닝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3세트 2이닝 때 2득점 이후에 계속 이번 세트까지 공타 이닝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아, 적중합니다. 네. 뱅크샷 성공하면서 4대0으로 앞서가는 사카야코. 정확하게 3뱅크샷을 설계를 했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맞춰낼 때 이런 집중력들이 어떻게 보면 챔피언의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두께를 많이 쓰면서 뒤돌리기 깔끔하네요. 굉장히 깔끔하게 득점 잘 해냈습니다. 조금은 낮은 당점으로
회전력을 많이 주고 두꺼운도 깨치면서 스핀볼의 형태로 진행을 시켰죠. 아직 14초 정도 남아있네요. 발걸음이 조금은 빨라졌습니다. 아, 투뱅크. 아, 네. 굉장히 무서운 공격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공이 이렇게 일자로 대각선 일자 방향으로 서 있을 때가 가장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처럼. 네. 그래서 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뭔가 선택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시도를 했는데 두께감만 조금만 더 얇았더라면 득점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힘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여기까지는 조금 긴데요. 네. 아, 힘이 조금 모자릅니다. 굴르나요? 아, 또 이렇게 빠지네요. 힘이 빠지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면 선수 지금 이렇게 공타가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컨디션이 조금씩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타가 아니더라도 단타라도 하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10이닝 연속 공타인 거죠? 11이닝이 될 것 같아요. 네. 10이닝입니다. 뱅크샷 시도하는 사카야코. 5 쿠션으로 진로가 아, 조금 벗어났네요. 3 뱅크 샷으로 직접 겨냥하기에는 맞는 방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뒤쪽인 5 쿠션으로 뱅크 샷을 시도했고 각도가 조금은 길었네요. 뱅크 샷이 오늘 두 선수 조금만 확률이 높으면 더 경기가 뜨거울 텐데 그래서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카이 아야코가 5대0으로 앞서고 있는 4세트 경기. 두툼한 두께. 드디어 득점이 나왔네요. 지금 10이닝 연속 공타가 이어졌는데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예, 지금 4세트는 초반 3이닝 공타였는데 지금 앞선 3세트부터 이어진 공타가 상당히 길었죠. 그렇죠. 오랜만에 득점을 한 만큼 조금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앞돌리기. 자, 코너 쪽. 아,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네. 물론 아쉽게 단타로 붙였지만 긴 공타를 지금 끊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쉽죠. 첫 결승전 무대. 만만치 않은 무대겠죠? 네. 결승전이라고 생각하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접 너무 깊게 들어갔네요. 지금도 너무 잘 꺾어놨습니다. 네. 키스 빼는 두께 아주 완벽하게 설계 잘했고요. 공도 꺾어야 하기 때문에 임팩트의 양, 뭐 회전을 주는 위치도 밑으로 잘 내려줬는데 임팩트가 조금 강했죠. 그랬기 때문에 꺾임의 현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노란볼이 이면 선수의 큐볼인데요. 자, 빨간볼 때문에 조금 불편한가요? 브릿지를 잡는 위치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의 템포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어려운 공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나쁘진 않죠.
빨간불을 한번 봤다가 그대로 일목적으로 흰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휘매 현상만 조금 조심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쿠션으로 됐습니다. 바깥으로 득점이 됐네요. 자, 뭐 단타로 지금 두 이닝 연속 득점을 했고 일단 긴 공타 이닝은 좀 끊어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2이닝 연속도 득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빨간 공을 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각이어서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합니다. 넘어갑니다. 두껍고 속도감도 굉장히 빨랐어요. 지금은 모양을 체크한 건 좋았지만 이 공에 맞는 해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께도 두꺼웠고 속도도 빨랐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오차가 컸어요. 1세트 초반에 그 풀어나갈 때 보면은 또 굉장한 수준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3세트부터 좀 힘든 경기를 하고 있고요. 옆돌리기. 살짝 끌렸습니다. 아, 이거 넘어가야죠. 1이닝에 2점, 2이닝에 3점을 올리면서 지금 아직까지 에버리지 1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카이 아이코 선수. 근데 조금 실수를 줄여야 되는 배치에서 지금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고요. 그렇습니다. 준결승에서 이제 월드 챔피언 출신의 이제 김세현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올라왔고 1.320의 에버리지를 기록했는데 몸에서 열이 많이 나나요?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자, 짧게 봤는데요. 원뱅크 걸어치기. 아깝네요. 좋은 시도였고 두께도 잘 걸렸는데 네. 아쉽게 조금 빗나갔습니다. 네, 득점이 안 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득점이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앞에서도 맞을 수 있었고 혹은 조금만 길었더라면 뒤쪽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딱 그 중간 지점으로 빠졌네요. 자, 그리고 사카이 아이코 뒤로 돌려치기. 깊숙이는 얇은데요. 너무 얇았어요. 지금 이런 실수는 뭐 두께를 잘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지금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큐가 휘었나? 라고 설마요? 네. 지켜보는 건가요? 네. 단순한 하우스키도 아닌 테고 그렇죠? 비켜치기를 짧게 시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성공. 그래도 이제 3세트의 부진에서는 좀 벗어나서 4세트 3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이매원 선수입니다. 또 지금처럼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어느샌가 또 동점이 돼 있고 역전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짧게 봤군요. 키스가 났습니다. 지금은 앞돌리기 짧게를 포쿠션의 형태로 겨냥을 한 것 같습니다. 5대3, 자, 4세트 7이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스 타이밍을 잡아내지 못했고요.
선수들이 이제 긴장이 되고 이럴 때 또 팔을 흔들고 어깨도 펴보고 이런 동작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동작들이죠. 근육의 긴장감을 조금 이완시키는 그런 느낌이죠. 끌렸는데 이거 회전이 너무 많은데요. 넘어갑니다. 사카야코가 2이닝까지 5득점 기록하면서 초반 흐름이 또 상당히 좋았는데 또 5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면서 주춤합니다. 집중력이 뭔가 지금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뭔가 상황을 한번 변화시키는 듯한 느낌의 샷이라든지 혹은 뭐 초이스가 필요하고요. 자, 이면 선수 두꺼운 두께로 뒤돌려치기 시도하는 것 같아요. 회전력 진행이 조금 모자르네요. 좀 부족해 보이죠? 아깝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진행 좋았는데 네. 아쉽게 조금 끌림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뭐 김부음이 히가시우치 8강에서는 스롱피아비를 이제 꺾으면서 결승까지 올라왔고요. 준결승에서는 또 김정미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던 이명원 선수. 자, 4세트 5대3으로 사카야코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께가 예민합니다. 좋아요. 아, 좋습니다. 공타 이닝이 좀 길어졌었는데 득점 성공. 6대3으로 앞서가는 사카야코. 조금이라도 두껍게 맞으면 짧게 빠질 수 있는 빗각의 형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얇은 두께를 좀 파고들듯이 맞았어야 됐는데 스트로크도 그렇고 회전도 임팩트의 양도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일목적고 컨트롤도 잘 됐고요. 1세트를 내주고 2, 3세트를 내리따냈던 사카야코. 네, 세워치기. 아, 각이 넘어가겠죠? 네. 네. 두 선수가 조금씩 소강 상태로 조금 접어드는 느낌. 네. 이메현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카이 선수는 조금의 집중력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옆돌리기. 여기서 키스 타이밍. 아, 또 키스가 났습니다. 네.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자 관중 속에서는 또 힘찬 응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점에 높이가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두꺼운 두께를 써야 했고 더 강한 임팩트를 써야 했어서 일목적구가 키스의 형태로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란 볼 뒤로 돌려치기. 깊게 넣어줬고요. 네. 쿠션의 형태 회전력 살아 있죠. 괜찮네요. 됐습니다. 7대 3으로 앞서가는 사카야코. 지금 이미온 선수의 큐가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카야코 선수가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이번 세트도 유리하게 갈 것 같은 분위기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카야코 선수는 뭐 매큐 계속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좋아요.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어요. 8대 3. 석점 남은 사카야코. 두툼한 두께로 내공이 나중에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뒤돌려치기였습니다. 이렇게 매큐매큐 집중하는 거는 정말 좋은데 네. 하나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근데 그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흔드는 고개를 듯한. 흔들고 또 앉아 있을 때는 물수건을 머리에 올리고 이런 장면들은 사카야코의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느낌이에요.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여기서 라스트 짧아줘야 됩니다. 어우 되는군요. 정말 조금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제가 되는군요라고 얘기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는 아차 싶었어요. 그렇죠. 살짝 예언한 느낌입니다. 정말 미세하게 흔들렸네요.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준 심판이었죠. 두 개 잘 쳤는데요, 이거. 괜찮은데요? 성공. 좋습니다. 4연속 득점. 자, 세트 포인트. 방금 이 배치는 굉장히 어려운 배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두께와 회전의 합을 이뤄냈습니다. 사카야코는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쓰러지겠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휴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눈도 내리는데 또 이제 반팔을 입고 있겠어요. 타임아웃. 실내는 물론 뭐 따뜻합니다만 그렇죠. 예, 바깥 날씨가 워낙 조금 급변해서 선수들의 그 컨디션 관리도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구라는 스포츠가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울수록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의외로 겨울에도 이렇게 반팔을 고집하는 선수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두껍게 맞은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짧아지겠죠?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질 않았고요. 중간에 오공타를 해서 조금 경기의 내용이 조금 루즈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버리진이 1.0보다 네. 높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공타 이닝이 상당히 길어서 에버리지가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돌리기 대회전을 조금 얇게 컨트롤했습니다. 사이 공간이 조금은 불안한데요. 짧게 진행이 되는데요. 도름이 그렇죠. 이렇게 놓친 다시 3이닝 연속 공타가 나오고 있는 임혜원. 키스를 조금은 불안해 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두툼한 두께를 치면 3쿠션 이후에 키스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내공이 먼저 빠지게끔 두께를 설정했는데 항상 이런 공은 저 사이로 빠지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아져서 그렇죠. 앞돌리기. 이거 리버스 샌드로 올라오나요? 이게 득점입니다. 그냥 지나가나 싶었는데 미세하게 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3으로 4세트를 가져가는 사카야코 선수. 세트 스코어 3-1로 지금 균형이 사카야코 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 뭔가 이렇게 경기가 좀 길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경기 시간도 21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